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제 서재는 공감과 소통의 장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서재는 많은 그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집약되어 있고 모여 있는 그런 장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생각과의 그런 공통점, 같은 점을 통해서 공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측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화를 해볼 수도 있는 소통의 창구이자 그리고 통로라고 생각을 해요.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박홍순 저자의 헌법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헌법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한 몇안 되는 책이고요. 헌법이 보통은 한 10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 책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겁을 넣고 기피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인문학적으로 깊게 그 하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역사적으로 아니면 사례를 중심으로 그렇게 파악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도 1000페이지 넘는 그런 책이 아니라 가능한 한 중요한 그 내용들로 이제 정리해 가는 책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법학을 처음 배울 때 여러 가지 학문 분야가 있겠지만 가장 제일 처음에 제 전공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가장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법학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굉장히 딱딱하고 뭐 추상적이고 어렵다, 난해하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게 되면 헌법의 130개의 조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논의를 했고 그리고 피와 땀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그런 조항들이 탄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경외심을 느끼고 합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법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법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헌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법학의 대표 명사인데 대명사인데 헌법이라는 것이 다른 법과 제도와 정책들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우리 실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간다면 쉽게 우리가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춘을 좀 즐겨라.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이 시기는 다시는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 할수 있는 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가끔씩은 여유를 갖고 하늘도 쳐다보고 교과서뿐만 아니라 양질의 그런 뭐 소설책이라든가 아니면 시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만화책이라도 보면서 가끔씩은 여유를 즐기고 청춘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기를 이 시간을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가장 멋있는 여러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